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의 김민희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 입력하시고요. 상단방에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 관련 질문들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2018년 첫째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실 분은 K&J 스탁 매니지먼트의 강준혁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네, 전날 쉬어가던 양시장 오늘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주도주 역할을 하는 업종들이 이제 오르면서 시장도 견조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보면서 참 이게 달콤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사실 이제 어제의 경우에도 수급상으로는 크게 오늘도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그래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찬물을 그냥 확 끼얹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네.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어제 팔았던 기관 투자자들은 얼마나 속이 탈까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다지 이제 조금은 기분이 좀 나아지는 그러한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공격적인 매수세 부분이 오늘도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안에서 공격적으로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수를 해줬습니다만은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둬야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원화가 향후에도 조금 달러 대비해서는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소비세 부분을 인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우리 보통 얘기를 할 때 소비세가 인하가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그 요번에 수혜를 보는 쪽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쪽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쪽, 이쪽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소비세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되면 다른 쪽으로 투자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흥국으로의 어떤 투자 자금 유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그러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향후에도 일단 외국인 매수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기관들이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던 이 물량 자체를 언제 다시금 강한 매수세로 이제 유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그때의 종목이 이전과 마찬가지 어떤 삼성전자라든지 반디 관련된 종목들 소위 말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업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최근 오늘 대부분 상승했고요. 이제 통신이랑 전기전자 업종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 강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도 뭐 시장 안에서 뭐 특징주라든지 하는 부분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쪽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는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네, 맞아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봤을 때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이제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케미칼, L전자라든지 풍산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부분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 이런 쪽이 어떤 수혜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하나케미칼은 일단 뭐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L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말부터 이제 열렸던 자동차 박람회 네. 그 부분에서 그 유럽에서 열렸던 부분에서 L전자가 같이 동반해서 출격을 했습니다. 네. 이게 가전 박람회가 아니라 자동차 박람회에 출범을 했는데 이때 타이틀 자체가 자동차 부품 회사로 네. 출범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L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 부분에서의 어떤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풍산을 넣는데 사실 이제 풍산이라든지 LS그룹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풍력, 태양광 이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풍력하고 태양광 그 발전소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럼 전기는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 라는 네.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구리선이라든지 전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산탄소 배출량 감소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뭐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해상 풍력이라든지 풍력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신규 구리 수요 자체는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풍산이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도 여기에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단순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좀 이름 있어 보이는 그렇죠? 네. 뭐 테크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에 우리가 눈길이 좀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시장 안에서 이제 저명한 투자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촌스러운 기업들한테 그렇다고 풍산이 촌스럽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촌스러운 기업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풍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정부 정책 관련돼서 큰 산업 사이클 자체가 돌아오는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부터 이 정부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시장에 맞는 또 투자 조언 그 밖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네,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펀더멘탈 분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네. 사실 좀 듭니다. 제가 오늘 최근에 조금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중에서 생뚱맞게 DS건설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네. 관심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DS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신합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는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건설이 올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제는 또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아니요. 우리나라 건설 분양 시장이라든지 네. 하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까라고 대부분 물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부동산 부분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정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주 신고가 언저리에 지금 와 있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것인가를 우리 라이온 투자자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향후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아는 사실이죠. 네. 외국인 기관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걔네들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 쪽으로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일대일로 관련된 인프라 관련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수혜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동남아시아 부분에서의 건설주들 중에서 가장 좀 탄력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바로 GS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금 중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해외 발주 자체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아태 지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신합으로 좀 상승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먼저 좀 타이밍을 잡고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 정책주와 함께 건설주와 같은 종목들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조금 전에 마감한 중국 증시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 0.18% 오름폭으로 339.71.7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선전 증시도 살펴보시죠. 0.01% 강보합에서 11,34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공감 토크 이어가 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정부 정책 수혜주 투자 전략은 1월을 맞아 시장에선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이제 1월 효과를 주도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공감 토크에선 정부 정책 수혜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관련 주들 조금 제시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이제 IT 종목들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 나오는 걸 좀 봐야지. 네. 그러면은 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어차피 실적 발표해봤자 4분기 실적입니다. 2017년 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적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아니면 기관들이 보통 실적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번 2018년도 실적이 전혀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럼요. 이 부분의 실적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4월 달은 돼야 실적이 나올 건데 그러면은 외국 기관들은 회사 IR을 통해서 받은 회사의 자료를 100% 믿고 그냥 1,000억, 2,000억을 베팅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실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공백 기간이 보통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물론 저만 간에 이제 세스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정부 간담회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12월 말부터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올해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꾸려가겠다. 어떤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이제 봇물 터지듯이 나오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 자체가 보통은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3월 중순까지는 유효한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실적 나와봤죠.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지금 2018년도인데 2017년 실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지는 거는 운전할 때 백미러만 쳐다보고 운전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운전을 막 하는데 백미러만 쳐다보고 운전하다 보면 위험하죠. 네, 위험한 게 아니라 어디로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앞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일단 교통 흐름을 본다라는 점에서 일단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반드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보다는 이제 정책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자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간담회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정책 자체가 굉장히 굵직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이제 2년 차에 이제 접어들잖아요. 이 얘기는 1년 차에는 뭔가 정책을 만들었다면 2년 차, 보통 이제 3년 차에 가장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이제 자금이 투입되는 시기에 이제 도래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가장 큰 부분들, 소위 말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스마트카 관련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 한다더라라고 하는 부분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죠.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부분과 두 번째로는 태양광 관련돼서는 정부가 로드맵을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LNG로 6기 정도를 이제 대체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포스코 대우라든지 LNG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투자에 대한 얘기들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시기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을 해서 내년에 가장 큰 자금이 투입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스마트카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 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왜 제가 이제 전기차하고 스마트카를 같이 묶었냐면 네. 일반적인 이제 화석 연료를 떼는 자동차는 스마트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은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로 가야지만 스마트카가 되고 전기차로 가서 스마트카를 해야지만 5G 자체가 효용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5G 자체를 완전히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도 가야 되는 길이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카 5G 이런 식으로 좀 도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이 좀 줍니다. 올해보다 네. 전기차에 관련돼서 보조금이 줄었거든요. 보조금이 줄게 되면은 이 보조금을 빨리 이제 타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제 천천히 개발해서 내년 하반기에 출시해야지라고 하면 하반기에 출시를 해봤자 보조금이 상반기에 끝나버리면 하반기에 출시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으면 차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자동차 회사들,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라든지 하는 부분도 상반기에 굉장히 조금 푸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이슈로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리고 또 스마트카 관심 이런 종목 업종으로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전라도 쪽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있잖아요. 네. 광주가 이제 빛고을 광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태양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남 해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상풍력 쪽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는데요. 요 관련해 가지고 단순히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회사, 소위 말해서 이제 태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회사들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것도 일단 필요합니다만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ESS 부분도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네.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죠. 에너지 저장 그렇죠? 장치. 네. 바람이 불 때는 전기를 풍력이 만들다가 바람이 안 불면 그러면 어떡할 건데 네. 라고 하는 부분은 ESS에서 저장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SDI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ESS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일단 중요해 보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이제 풍산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전력공사 관련된 종목분들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하고 스마트카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 안에서는 현대차의 매수 시기 자체를 좀 뒤로 늦추려는 노력들이 많은데 네. 이제는 좀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를 팔기 위한 푸시업 자체가 좀 강해질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경의 시정부하고의 어떤 마찰 자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단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 관련돼서 오늘 최근에 이제 50일 신고가 갱신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오르고 있는 포스코 캠텍 같은 종목들도 네.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4단계 완전 자율주행 네. 이 가능한 자동차 부분을 일단 빨리 이제 개발하겠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뭐 그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 관련해서는 ISC 같은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보통 ADAS라고 하잖아요. 네. 그 운전 보조해 주는 네. 그 부분 자체의 특허가 가장 많은 회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현대차다 보니까 그 현대차의 그 연구소라든지 하는 부분이 현대모비스가 들어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현대모비스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만도가 ADAS에는 특허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한 업종과 종목들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질문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분은 솔리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습니다. 네, 오늘 먼저 신년에 네. 솔리드에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종가에 들어갔는데 너무 고가에 들어간 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솔리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고가에 들어가신 거 맞습니다. 네. 예, 고가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들어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가에 들어가신 건 맞는데 일단은 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2015년부터 떨어지던 하락 추세를 일단 돌파를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 기관들 흐름 자체도 일단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뭐 좀 상승을 하면 절반 정도는 팔고 좀 중장기적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만 기억을 합시다. 일단은 좀 적으실 수 있으면 한 4,500원 정도의 가격을 적어 놓으신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밀리더라도 4,5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이번 고가 자체도 충분히 벗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4,500원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차트가 약간 좀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4,500원을 일단은 좀 중요한 가격 키포인트로 일단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와 삼성전기 얼마의 차익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네. 오늘 카카오 일단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얼마의 차익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셔서 네. 차익 하세요 그랬는데 오르면은 제가 감당이 참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네. 핀테크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쓰고 있거든요. 저도 네. 쓰고 있다라는 얘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집 앞에 그 뭐죠 붕어빵 파는 데를 갔었는데 네. 붕어빵에 카드는 안 받지만 거기 카카오 그 계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로 이쪽으로 뭐 보내시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일단 핀테크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짐으로 인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보통은 아무리 모멘텀이 있다라고 네. 하더라도 50주 신고가를 쉽게 벗겨내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50일 신고가 가격권이 16만 8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하더라도 16만 8천 원짜리에서는 일단 주가가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신문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한경신문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렇죠? 신문을 보시다가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 하면은 이번에 이제 은산 분리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은산 분리를 안 하겠다.
이걸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은산 분리가 안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커지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신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은산 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 그때가 다시 한 번 더 카카오가 52주를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부분에서 물론 이제 K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KT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두 가지의 종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52주를 뚫기는 어렵다. 16만 8천 원을 일단 목표가로 삼으시되 신문을 열심히 보시다가 은산 분리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카카오는 52주를 뚫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텔콘 질문 주셨는데요. 16,000원에 30%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음 주 CES 2018도 있고 이제 5G, JP모건 힐스케어 컨퍼런스도 이제 바이오로 묶였다고 하면서 수혜가 될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수혜가 될까 수혜가 안 될까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냐 못 들어오는 종목이냐 이 부분부터 네. 먼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텔콤 같은 경우에는 16,600원 정도 되는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계속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이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외국인들은 물량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물량을 좀 많이 줄여놓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옆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아놓은 상태라면 여기 안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은 급등량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모멘텀이 붙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거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거나 하는 종목은 안 되고 일단 한번 상승을 할 때 차익 실현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또 돌아오는 월요일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요. 대표님, 다음 주 투자 전략 전해주시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외국인이 파는 시장에서는 기관이 사는 종목을 보고 네. 기관이 파는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이 시장을 흔드는 그러한 시장에서는 기관이 사는 종목을 좀 빨리 체크를 하는 게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밀리는 부분이 기관이 매도를 해서 기관이 매도를 해서 시장이 밀려서 기관 매도 자체가 일단 리스크다라고 하면 기관이 사준 종목은 그 리스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좀 접목을 하셔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기관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년 12월 이제 마지막 주 들어가기 전까지 기관이 전혀 사지 않다가 지금 1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1월 첫째 주까지 기관이 사는 종목.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안 사다가 올해 들어서 기관들 매수가 확 지금 집중이 되는 종목군들을 한번 추리셔가지고 그들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것도 다음 주에 수익을 내시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K&J 스탁 매니지먼트의 강준혁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영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저물고 우슬년 새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경제가 활기를 찾고 웃을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약처도 우리나라 경제가 핵심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식품과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김권진 아임요원 스탁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들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 8000 돌파로 한국경제TV는 시장 긴급진단 특별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6일 토요일 오후 1시 여의도 와우파 인천 상공회의소 수원 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TV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가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2018 시장 전망 및 반드시 편입해야 할 종목 매매 기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고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와우넷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라이온 투자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